45문장 명사 세번 3 명사에서 첫 번째 명사 유형의 세 번째 더에 관해서 강 이름에 더를 이용한 승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강 이름에는 더를 붙입니다. 더 나일 리버, 더 나일 해도 되고, 니 아마존, 너 양쯔, 너 미시시피, 너 콩고, 너 다뉴브, 너 겐지스, 더 콜로라도, 더 인더스, 더 티그리스, 더 메콩, 더 라인. 해석을 한번 하자면, 나일 리버는 4천 마일 이상 뻗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아마존 강은 수량으로 세계에 가장 큰 강. 양쯔강은 3,900마일 이상 중국을 통해 흐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미시시피강은 길이가 2,300마일 뻗어 있는 네 번째로 긴 강. 콩고강은 2,900마일 이상 길이가 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강. 다뉴브강은 1770마일인 뻗쳐있는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 겐지스강은 힌두 여신 간니스 힌두 신을 숭상하고 있는 가장 신성한 강. 콜로라도 강은 1400마일 뻗어 있는 남서부의 주요 강. 인더스 강은 1800마일 뻗어 있는 흐르는 파키스탄의 가장 긴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그래서 티그리스 더를 하고 티그리스 리버, 유프라테스 리버 두 개 굳이 더를 하나를 더 안 쓰네요. The two main rivers of Mesopotamia known 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두 메인 강. 메콩강은 동남아 여섯 개의 나라를 관통해서 흐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 라인강은 스위스에서 노스이 북해로 흐르는 유럽의 주요 강. 더 볼가, 더 잠베지, 더 옐로우, 더 바하마프트라, 더 나이젤, 더 로일, 더 세인, 더 테임스. 볼가강은 러시아의 중요한 해상교통,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고 러시아에서의 주요 해상교통이다.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하네요. 이 시를 왜 또 썼는지 모르겠네. 너 잠베지 강은 빅토리아 호수를 형성하고 여섯 개의 나라를 통해 흐르며 는 아프리카의 네 번째로 긴 강. 황하강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종종
엄마의 강으로 언급되어진다. 브라마푸타 강은 아시아의 주요 강이고, 티벳을 기준으로 흐르고,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나제르 강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큰 강이고, 몇몇 서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통해 흐른다. 로요 강은 620마일 넘게 흘러내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 세인 강은 파리를 통해서 영국 채널로 흘러내려가는 프랑스 주요 강. 테임즈 강은 런던을 통해서 북해에서 비어지는 런던을 통해 흐르고 북해에서 비어지는 영국의 가장 긴 한국어에는 더가 없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는 걸로 그냥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일강은 4,000마일 이상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아마존강은 부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양쯔강은 3,900마일 이상을 흐르며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미시시피강은 길이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2,400마일 이상을 연장합니다. 콩고강은 아프리카 대륙 두 번째로 긴 강으로 2,900마일 이상을 흐릅니다. 다뉴브강은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1,770마일 이상을 흐릅니다. 갠지스강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강으로 힌두교 신으로 숭배됩니다. 콜로라도강은 미국 남서부의 주요 강중 하나로 1,400마일 이상을 연장합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긴 강으로 1,800마일 이상을 흐릅니다. 디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주요 강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명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메콩강은 세계 10위 긴 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6개국을 흐르고 있습니다. 라인강은 유럽의 주요 강중 하나로 스위스 알프스에서 북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으로 러시아에서 중요한 수송로선 역할을 합니다. 잠베지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번째로 긴 강으로 6개국을 흐르며 빅토리아 폭포를 이룹니다. 황하강은 중국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어머니 강으로 불립니다. 프라마푸트라강은 아시아의 주요 강중 하나로 티베트,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흐릅니다. 니제르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 긴 강으로 서아프리카 긴 지역을 여러 나라를 흐릅니다. 한국어는 자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베트남어 해석하기. 일단은 베트남어에서 강 이름은 쏭네, 쏭. 쏭. 살다라는 뜻도 있는데 발음이 좀 다르고, 일단은 쏭. 쏭 나이 라 이다. 건쏭 하나의 강이다. 라이 흐르다. 냐, 첸, 대조이, 케어, 데이, 콘. 담, 얌, 4,000마일이 얌인가?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냐체 대조. 아마존강은 하나의 강입니다. 뉴롱, 뉴롱, 냐첸 대조이. 가지고 있는 롱롱.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송 양쯔는 짜이과 홍 3,900마일을 얌 그리고 라 콘송 따이냐 짜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미시시피강은 어떤 강입니다. 두 다이냐 데 조이 케어
2300마일량 흐르는 다음에 송콩고강은 락 송주 하이라이 두 번째 긴강 좌우 B 삐 아프리카를 B라고 하나 아 야이 혼 양 2900마일 그 다음에 송 다니부 라콘송 야이 뚜 하이 좌우 우 다니부강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 1770마일을 흘러가는. 갠지스강은 강입니다. 생링 얏 안도. 안도. 인도를 안도라고 하는구나. 인도를 흐르는 강인데, 룩, 종풍, 뉴, 모비땅, 종, 다오, 인도. 인도에서의 신으로 인정되는 종 콜로라도 콜로라도강은 라모총 뉴 건성 강인데 냐오피아 남타이 호키 호아키 게오다이 홍 1400마일을 흐르는 게오 흐르는 미주 United States, 미주. 송 인더스 라콘 송 라이냐 오 파키스탄 케오 라이 홈 1800마일을 흐르는 파키스탄의 가장 긴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하이 콩송두 개의 강인데 진쿠와 메소포타미아 있는 뉴데빌라 노이베 따오 교환은 반민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진 메콩강 메콩강은 열두 번째 강인데 동남아에 흐르는 열두 번째로 긴강 라인강은 모총 유럽에 흐르는 강인데 알프스에서 시작해서 비엔베르 해로 흐르는 강, 송볼가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 코바이 초관 종 종백방 주엔항 호와 교환냐, 네, 러시아의 물류의 중요한 물류를 가지고 있는 송 잠베지 라 콘송 뚜다이 냐 자오 비 아프리카의 강이고 사우 콕지아바타오 빅토리아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리는 강 송황하 라 콘송 뚜하이다이 냐 중국 중국의 두 번째 강호고 바둑코이라고 하는 매 큐와 각송 콘송 강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송 브라마푸트라 강은 모종 강인데 윤코송 관총 관통 관총 통과하는 과 자와 아시아를 통과해서 자와 다이탕 이게 티벳 인도 방글라데시로 흘러가는 아시아의 강이다. 송 나이질 라콘 송 듀바 나이 냐 자오비 세 번째 바자이 냐
아프리카의 세 번째 강, 긴 강인데, 타이쿠아뉴, 공주요, 오규, 뷰, 다이비. 다이비. 강이 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송, 로일, 로일강은, 모종, 융, 건성, 공종, 냐쿠아, 팝은 프랑스의 가장 긴 강. 중땀 냐팝 프랑스를 주요한 강 중심에 있는 강 세느강은 강인데 내용이 없고 일단 바사 인도네시아로 가서 팩트적인 요소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주는 유추를 할수 있어요. 송가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말로 강이란 뜻이고 이건 미른 마일이란 뜻이고 나 이런 일을 다 빼버렸네. 나일 송가인을 나일강은 아달라이다. 송가이 강이니까 데프라장 디두냐 가장 긴 냉간 반장 레비 다리 4000마일의 길게 흐르는 송가이 아마존 아달라 송가이 냉간 볼륨 에어 데베라사 디 두니아 아마존 강은 볼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송가이 양츠 메갈리아 세파장 레비 다리 3900마일 밀단 멜룩반 스카이 데파라장 디 아시아 아시아를 흐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송가이 미시시피 아달라 송가이 데파라장 김파 디 두냐 데낭 페랑 레비 나리 2300마일 송가이 콩고 아달라 송가이 데르파라장 송가이 데르바라장 게두아 디 아프리카의 강이다 대낭 안장 레비달리 2900마일 도나우강은 유럽에 있는 가장 긴 강으로 긴 강은 아니지 대강 반자 레비달리 겐지스강은 양팔링 수시디 인디아에 서 있는 그런 강이고 디암마 세파레티 데와 달람 아그마 힌두의 신으로 여겨진다. 콜로라도 강은 살라사투 송가이 양팔링 벤티디 발라다야 아메리카 세리카트 아메리카 서부를 흐르는 강이고 대간 파장 레비다리 1400마일 송가 인더스 아달라 송가이 템프라잔 디 파키스탄의 디가 인 정도가 될것 같은데 템프라잔 가장 긴강 대간 흐르는 댕간은 흐르는 반장 레비 달리 1400마일 티그리스와 유프리티스 강은 유아는 두 개의 강이다. 다만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덴켈 사바기 템파 갈라 벨라다반 문명의 어떤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송가의 메콩 강은 강인데 열두 번째 강인데 드니아, 메갈라, 멜린, 타시, 에남, 네갈라, 디, 아시아, 테가라. 다음, 마지막으로.
나인강은 adalah salah satu sungai yang paling penting di Eropa. 유럽을 흐르는 주요 강으로 메글라디, 페딩건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디 스위스, 스위스의 알프스에 발원해서 라우로 우트라, 북해로 흘러간다. 송가이 볼가강은 송가이 데르바장디 유럽의 가장 데르바장 가장 긴 강 데르바장 송가이 데르바장 하면 가장 긴 이런 의미 같네. 미민간 베란 벤티 달람 베간꾼 발랑 디 러시아 러시아의 발랑 교통을 중요한 부분 송가이 잠베지 잠베지 강은 송가이 데파라장 아프리카에 흐르는 강인데 근데 가장 긴 건 아닌데 미가리 메리탄 아남 네카라 던 메부뚝에 대자 빅토리아 빅토리아에서 흘러서 나간다 송가이 쿠닝 쿠닝강은 쿠닝강은 이부다리 제갈라 순가이 시나 차이나의 강인데 그게 이부다리 엄마의 강이라고 얘기해진다 쿠닝은 황하강을 쿠닝이라고 하나보네 송바라마부타 강은 살라사투 송가이 양 발링베니 디 아시아 미글랑 벨리탈리 티벳 인디아 단 방글라데시 나이제르 강은 아프리카에 흐르는 강이고 아프리카 발라트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로이 강은 살라사투 송가이 양 팔링 벤팅드 프랑스의 주요 강이고 메갈리 멜타니 푸스 프란시스 프란시스가 프랑스네 프랑스의 흐르는 강 세인강은 프랑스에서 흐르는 강으로 파리에서 파리를 통해서 흐른다. 테임즈 강은 이그리스, 영국의 강이고, 맹갈리, 멜리타이, 런던을 통해서 메마리, 베란, 벤팅, 달람, 세자라, 잉글리스. 흐르는 잉글리스, 영어.